박근혜 정부의 정책 화두 중 하나가 창조 경제, 바로 청년 창업과 벤처 창업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 지원 기관인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며 연간 천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 창업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5기 졸업실 현장을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4일 제5기 졸업식을 갖고 252명의 청년 CEO를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주영섭 중기청장을 비롯해 벤처 창업 관련 유관기관장, 청년 CEO 가족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해 청년 CEO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창의적인 청년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그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곳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 창업인 또 벤처인 그리고 기업인으로 거듭나시기 위해서 땀과 아이디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 바쳐온 제5기 졸업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6개 기업이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은 최희연 모어든 대표는 폐차된 자동차의 가죽 시트를 세척, 향균 코팅, 염색의 공정을 거쳐 가방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킨 제품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창업자다 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법률적인 거나 특허 등 사업에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부족했는데 교육 등을 통해서 이를 좀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 청년 CEO들은 제품 전시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담은 다양한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 다각형 모듈입니다. 네, 자유 공면이 구현이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한 이래 지난 5년간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1215명의 청년 CEO를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 CEO들이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한국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